안녕하세요. 연목구름입니다. 신형 산타페 디자인이 드디어 공개가 되었죠. 너무 외부에만 집중되어 있다 보니 정작 실내에 대해서 현재까지 자세히 알려주지 못했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신형 산타페의 남다른 실내 공간을 자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트렁크 공간에는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을까요? 꼭 장박을 하지 않아도 어두운 밤에 트렁크를 열고 짐을 빼거나 또는 잠시 쉴 수 있겠죠. 이럴 때 필요한 것이 바로 램프인데요. 고급 차량일수록 밝은 램프를 많이 제공합니다. 심지어 제네시스 G90 2열 램프는 3단 밝기 기능을 제공하고요. 3단의 경우 대낮처럼 밝혀주는 램프 기능이 제공됩니다. 신형 산타페를 보면 트렁크에도 전용 램프가 제공되는데 기존보다 좌우로 사이즈가 제법 커진 것을 확인할 수 있네요. 사이즈가 커졌다는 것은 충분한 광량을 제공한다는 것인데 이건 선택 옵션이 아닌 기본으로 제공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트렁크 램프 좌우에 이건 뭘까요? 예전에는 이 부분이 루프와 천장 마감재를 고정하는 기능이었는데 사진을 보면 예상보다 홈이 크게 파져 있고 은은한 빛이 들어오는 것처럼 보이는데 착시현상일까요? 이 부분이 단순 마감 소재인지 아니면 스타리아 캠핑카에서 제공되는 조명 역할까지 제공하는지는 실제 차량을 보고 확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의심되는 영역이 있습니다. 아 이건 좀 이상한데요. 파노라마 좌우를 보면 이건 분명히 앰비언트 또는 조명인 것 같은데요. 잘 보세요. 선루프 좌우에 라이팅이 작동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프리미엄 브랜드인 BMW의 차량을 타면 선루프 테두리에 앰비언트 기능이 제공되죠. 탈 때마다 감성적으로 팍팍 업그레이드가 되는 느낌인데요. 이런 기능은 프리미엄 차량과 대중 차량의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제네시스 플래그십 차량인 G90에서도 이 기능이 제공되는데요. 어? 그럼 설마? 다시 보시죠. 우연히 다른 조명에 비친 것이라면 좌우의 크기가 다를 것 같은데요. 비친 건 아닌 것 같고요. 분명히 뭔가 달라요. 설마 선루프에 앰비언트 기능까지 제공하는 것일까요? 저는 사실 공식 사진을 보고 이것 때문에 너무 놀랐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말해주시는 분들이 없더군요. 여러분이 보시기에는 어떤가요? 헤드레스트의 디자인도 자세히 보세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신형 그랜저는 출시 전에 치과 의자 또는 ET를 연상시키는 헤드레스트 디자인이 이슈가 되었죠. 신형 산타페는 훨씬 고급스럽기 때문에 디자인만 가볍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월 중간에는 센터 콘솔이 제공되는데요. 그런데 미니밴처럼 중간에 버튼이 있어요. 이건 무언가 열린다는 것인데 전기차 EV9처럼 확장된 센터 콘솔이 제공될지 아니면 위로 오픈이 되는 구조인지는 곧 확인할 수 있겠죠. 또한 운전석 시트 뒤에도 충전 기능이 제공됩니다. 일반적인 경우라면 동승석 뒤에서 제공되는데 여기까지 확장해 놓았네요. 차량에서 생활하는 경우라면 노트북 등을 연결하기에 딱 좋은 위치인 것 같아요. 깨알 같은 기능도 볼 수 있는데 시트 뒤에는 각각 두 개 고정거리가 제공됩니다. 평소에 여기에 쇼핑백 등을 걸어놓을 수 있고요. 차박을 하는 경우라면 고정하는 역할로 변신하기 때문에 선반 또는 테이블 등으로 변신할 수 있겠죠. 그리고 바닥 쪽을 잘 보시면 볼록하게 올라온 두 개 손잡이가 보입니다. 이건 단순한 끈 역할인 것 같은데 어떤 기능이 제공될까요? 자꾸 위로 들어올리는 방식인 것 같은데 단순한 수납 공간일까요? 아니면 팝업 테이블 같은 기능이 제공될까요? 외부를 연결하는 토이치 테이블 또는 익스펜더블 트레이 같은 기능이 제공될까요? 이 한 장의 사진 속에도 이렇게 많은 비밀이 담겨져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본다면 기존 SUV 차량에서 보기 힘들었던 트렁크 좌우에도 커다란 수납 공간이 보이죠? 여기에 청소용품을 보관하기에 딱 좋은데요. 신경을 제법 많이 쓴 점을 확인할 수 있네요. 작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고요. 구독과 알림 설정을 통해서 다음 영상도 자동으로 받아보세요. 감사합니다.